캠프가 시작됐다. 다윗구조 대 출동! 친구들, 유아촌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촌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캠프가 시작된다. 온라인 캠프에서 만나자!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자, 1, 2, 3, 4. 성령으로 위태야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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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자녀 세상을
캠프가 시작됐다. 다윗구조대 출동! 친구들, 유아촌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촌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캠프가 시작된다. 온라인 캠프에서 만나자! 유아처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7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 채널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음모아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내일부터 우리는 택배로 도착한 이 책을 가지고 아빠, 엄마와 함께 하루 한 장씩 살펴보고 다윗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다윗의 마음을 배워요. 월, 화, 수, 목, 금까지 한 장씩 진행하고 토요일에는 자료집에 있는 바로 이 가랜드 만들기, 이 가랜드 만들기를 진행하고 또 주일에는 이 카메라와 무전기 만들기를 진행할 거예요. 다시 26일 월요일부터는 이 책 나머지 부분을 한 장 한 장 진행하여 목요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 금요일부터 드디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니 꼭 마음모아 프로젝트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 책과 무전기 카메라 그리고 이 가랜드 만들기를 꼭 진행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만약 이 무전기 만들기와 카메라 만들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집에서 미션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꼭 마음모아 프로젝트에서 이 무전기 만들기, 카메라 만들기 열심히 진행해 주세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마음모아 프로젝트의 이 책의 진행은 영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하면 되고요. 가랜드 만들기와 무전기, 카메라 만들기는 토요일, 주일 영상으로 제공됩니다. 토요일 날 꼭 참고해서 가랜드 만들기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일에는 무전기 만들기와 카메라 만들기 영상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아요. 차세대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되니 꼭 확인해 주시고, 아 참! 유튜브 채널 유아처 성경학교 찬양에 조금씩 올라가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꼭 찬양도 다 외워서 성경학교에 참여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파이팅! 자,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에 잘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죠. 1과 미션 카메라로 하나님 말씀 완성하기, 2과 골리앗 쓰러뜨리기, 3과 미션 3과 공과북 완성하기. 공과 3과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꼭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미션을 완성한 친구들은 영화부는 긴급구조 물품을, 유아 유치부는 구조대라면 꼭 필요한 이 구조대 상자와 비누방울 버블건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미션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받는 것이 어려워요. 미션을 잘 진행한 친구들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배우는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꼭 화이팅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배워요. 알겠죠? 좋아요. 우리 선물도 많이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많이 기대하고 우리 성경학교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무릎하고 기도 순화하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도록 주님 우리 유아처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유아처 모든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지켜주셔서 아픈 사람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구별하여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또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모으고 있는 이 헌금들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 친구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강진모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4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켰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빨간 글씨를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 따라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우리 친구들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 따라해 볼까요? 순종. 순종. 순종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엄마, 아빠 혹은 선생님이 무엇을 우리 친구들에게 시켰을 때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해요. 엄마가 손 씻고 와 라고 하실 때 네! 하고 손을 씻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세요 하실 때 네! 하고 정리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때로는 아빠, 엄마,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아빠, 엄마,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아닌 우리가 꼭 순종해야 할 분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으로 떠나볼게요. 출발! 뚝딱뚝딱! 뚝딱뚝딱! 무슨 소리지? 뚝딱뚝딱! 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뚝딱뚝딱 성막과 성막 안에 물건들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담긴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조금도 다르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었어요.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 가슴패, 그리고 거룩한 패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답니다. 이제 성막 안에 모든 물건을 놓을 때가 됐어요. 이건 여기에 두면 좋겠다. 저건 저기에 두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은 모세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놓아야지. 모세는 성막 안에 물건을 놓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놓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증거궤를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자리자리마다 순서대로 성막 안 물건들을 자리자리 두었죠. 모세가 등잔대를 두고 등불을 켜자 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사람들이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기에 두면 좋을 거야, 저기에 두면 좋을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세워주신 예배의 장소예요. 우리 유아처 친구들,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아처 친구들과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 무릎하고 기도 순화하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늘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약속! 그럼 우리 이 시간 활동하러 떠나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재미있는 활동 시간이 찾아왔어요 전도사님이 들려주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잘 듣고 왔죠? 친구들 모세 아저씨는 성막 안에 촛불대도 놓고 언약궤도 놓고 필요한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의 위치를 모세 아저씨 마음대로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모세 아저씨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물건들을 두었답니다 모세 아저씨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자, 친구들도 이런 모세 아저씨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알기 위해 짜잔! 이 성막 도안을 가지고 모세가 순종했던 그 성막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늘 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친구들 예수님이랑 나랑 부록에 보면은 이렇게 성막 도안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성막 도안을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준비물이 또 있어요. 바로 가위와 풀 그리고 짜잔 풀론 부족한 테이프로 더 견고하게 성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막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친구들 도안을 선에 따라 잘라주고 접는 부분에 따라 접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친구들 이렇게 접는 부분에 맞춰서 다 접으면 새우 모양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풀 붙이는 곳에 맞게 풀칠을 해주고 이 성막을 마저 만들어 봅시다
짜잔! 친구들,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성막에서 모세 아저씨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물건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물건을 두었대요. 친구들도 이 성막을 보면서 꼭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꼭꼭 기억하도록 해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남은 시간 이 성막을 만들고 우리 꼭꼭 하나님 말씀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캠프가 시작됐다! 다윗구조 대 출동!" 친구들, 유아촌은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촌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캠프가 시작된다! 온라인 캠프에서 만나자!